유대인으로부터 개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 그것도 어떤 여자? 창녀. 정말 세상 가장 밑바닥에서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그런 사마리아인 여자 창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죠?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다고요? 네.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아시겠죠? 여리고에도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자를 예수님이 여리고로 어떻게 찾아오셨고, 삭개오도 세리예요. 그렇죠?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왔다고? 이 사마리아 창녀는 왜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안 기다려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조건적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정도면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이 사마리아 창녀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은 안 좋아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김정은이도 사랑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김정은이 사랑하는 하나님은 안 좋아해. 그렇죠. 김정은이 같은 놈은 벌 주는 하나님이라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오해하죠. 자,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 자신의 그 처지 자체가 조건적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는 자기의 처지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조건적 하나님에게 바랄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자기는 그냥 가망 없어.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 같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 같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자기도 한번 희망을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 창녀는 예수님을 바라고 있었던 것.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 창녀를, 참,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창녀를 찾아봤다. 참 이상한 얘기다. 그렇죠. 제자들이 보면 펄쩍 뛸 얘기. 아시겠죠? 마침 제자들이 없어가지고. 자, 그러면서 이 여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의 그 창녀를 찾아와서 무엇을 주기 위하여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그 회개를 주고 그 다음에 죄사함 구원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와서 지금 이 여자에게 자기 자신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알고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가 깜짝 놀래요. 이분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네. 그렇게 되니까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가로대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뭐다? 아, 선지자. 자, 이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로서 취급을 하고, 그동안에 이 여자가 종교적으로 궁금했던 것을 물어봅니다. 질문을 해요. 우리 조상들은, 자, 사마리아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한다. 이제 이런 질문이 사실 상당히 영적 질문은 아니에요. 이 여자는 지금 영적인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종교적 질문이요, 교파적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이 저주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잘렸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어. 자격이 없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성전을 하나 짓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같은 그런 성전을 우리 사마리아에도 따로 짓자. 그래서 이제 성전은 주로 이렇게 산 높은 데다가 짓는데 그 사마리아에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산에서, 그렇죠?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옛날에 안식일교회 있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안식일교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기 힘들다. 그렇게 배웠어. 왜? 성경을 보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더라. 그럼 이 계명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만 보니까 거의 그 십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분명해. 그리고 이제 제가 아주 결정적으로 오해한 것. 이 오해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가지고 안식일 교회에 들어간 그 오해. 그 오해가 뭐냐고 하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안식일 교인이 된 거야.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 십계명 이런 거는 절대 폐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구나.
그 다음에 이제 18절 때문에 그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안식일 기원이 된, 운이 되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 한다. 이렇게 읽었었죠.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율법 계명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모든 율법을 다 뭐예요? 지켜야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그때 제가 뭘 몰라가지고. 예. 네. 여러분, 지금 현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이거를 보여주면 그분들도 안식교인 돼야 됩니다. 맞아요. 예. 네.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식교인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좋다. 사람들이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고 불러도 나는 이 말을 보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걸 지킬 거예요. 왜? 지켜야 구원을 받지. 하나님 지키라. 그렇죠. 여러분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없죠. 그럼 여러분들도 안식교회 들어가야 돼. 그 저는 그 당시에 그게 바로 34년 전이에요. 이거를 보고 항복했어. 그러면 왜 이상국 안식교회를 나와버렸냐? 뭐 때문에 나온 줄 알아요?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여기 이 반드시라는 말이 사실은 반드시 뭐요? 다 이루리라 이거하고 붙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번역을 좀 잘못했는데. 보세요. 반드시 결코 뭐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는 안 없어진다 이 말이야. 자, 아까 번역은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요? 다 이룬다. 다 이룬다. 없어지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와서 뭐 한다? 그 율법을 다 이룬다. 그 다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죠?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까지만 알았다 이 말이야. 이제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게 모든 율법을 어떻게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참 이 얘기로 들어가면 또 한참인데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언뜻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는 걸로 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거. 다 명령인 것 같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약속입니다. 율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 율법을 다 한꺼번에 모든 율법을 다 모아가지고 열 가지로 딱 요약한 게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그 장날에 장에 가서 뻥튀기 속에 넣고 돌려가지고 뻥 튀기면 뭐가 나올까? 율법이 나와요. 그래서 십계명은 율법을 아주 요약한 겁니다. 열 가지로 딱 요약한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십계명하고 율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그 계명, 그 십계명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딱 요약해가지고 십계명을 어디다 썼어요? 두 돌판에 썼습니다. 두 돌판에. 그래서 그 두 돌판을 모세한테 딱 줬어요. 그 두 돌판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예, 네.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언약이다. 그거를 한번 보죠. 신명기 9장 그때 내가 모세갑니다. 모세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뭐요? 언약의 돌판들. 이게 중요해요. 십계명이 동화를 공경하라. 안 하기만 해봐라. 홀로 갈 줄 알아라. 이런 식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약속. 언약. 그래서 이 두 돌판을 넣어놓는 궤를 무슨 궤라고 불러? 언약 궤라고 부릅니다. 안식일 교회에서는 자꾸 그 교회를 법궤라고 불러요. 네, 법궤. 그런데 법궤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참 놀랍죠. 네. 법궤는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우리 개역 성경에 딱 한 번 법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도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냥 궤라고 번역해야 될 것을 법궤라고 번역해요. 나머지는 다 언약궤라고 번역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안식일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기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늘에 뭐가 나타난다? 십계명이 나타난다. 그래서 십계명을 하늘에서 보여주면서 이놈들 너희 이거 잘 지켰냐? 그러신 말이죠. 그게 심판의 기준이다. 이렇게. 그 뭐, 그 제가 안식교 했을 때, 맞아, 아멘? 응? 응. 자, 근데 그것은 뭐예요? 언약.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래요. 무슨 약속? 너희를, 내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매 토요일마다 토요일 안식일 지키는 것도 그것도 언약 약속이에요. 알고 보니까. 네. 자 보시면 그래서 출애굽기 아이고 제가 안식일 교회에서 나온다고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확실히, 제가 확실히 안식일 교회만이 오직 하나의 진리의 교회다. 그렇게 제가 확신했습니다. 왜? 모든 게 너무나 확실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 확실했던 게 뭐예요? 너무나 아닌 거라.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는 뭐든지 하면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거 그냥 끝까지 물건 들으셔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제가 왜 그 돈 잘 버는 의사 생활을 집어치고 뉴스타트? 의사 생활로서는 환자를 치유할 수가 없는 게 확실해.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대. 그 병 중에 제일 골치 아픈 병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병이에요. 죽음을 고치시면 무슨 병이든지 뭐예요? 다 고칠 수 있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가? 과학적으로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면 진짜로 과학적으로도 하나님이 모든 병을 고치 우리 인간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 우리 인간은 증세 치료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이 하나님이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과학적인 근거가 뭐요? 있을 거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유전자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가장 그 획기적인 건 뭐냐면, 과학자들이 유전자는 변한다. 과학자들은 뜻에 반응한다고 그러지 않아.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뭐요? 않는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과학자들이 유전자가 변한다! 와, 유전자가 변하냐? 아하. 그래서 변질된 유전자는 질병이요. 그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뭐요? 회복하면 치유요. 그러면, 왜 유전자가 변질됐겠냐? 왜 유전자가, 어떻게 하면 유전자가 회복될 것이냐? 딱 연구를 해보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고. 그렇죠? 네. 유전자는 환경에 반응하고. 그래서 탁탁 맞춰보니까 뜻 중에 최고의 뜻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뜻이야. 그것이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생명이야. 아시겠죠? 네. 와, 그렇구나. 그게 그렇구나. 예. 네. 그래서 저는 안식일을 이 토요일에 교회를 가야만, 예? 네? 가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대대로 뭐요? 영원한 뭐로 삼을 것이니? 약속이야, 약속. 약속. 그리고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뭐요? 표징이며. 표징이란 건 상징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식일 지키는 것도 하나의 약속이구나. 그럼 무슨 약속이냐? 모든 율법은 약속인데, 그러니까 십계명 자체가 언약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안식일 요거는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도 언약이에요,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뭐냐 하면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제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날이 몇째 날이라? 일곱째 날 안식일이야.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았어.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 아담에게도 안식이요. 누구에게도 안식이야? 하나님에게도 안식이지. 여러분, 엄마가 진통 끝에 그 아픈 진통 끝에 드디어 아기가 냐 하고 태어났다. 땀이 뻘뻘 흘렀다. 숨도 찼다. 근데 드디어 냐 하고 아기가 났다. 그게 가슴에 뭐요? 앉는 순간이 아기에게도 안식이요. 엄마에게도 안식이요. 사랑을 주고 싶은데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탄생한 거예요. 그거 제일 기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 안식, 그 날은 영원히 가야 됐어요. 그런데 영원히 갔어요, 안 갔어요? 영원히 안 갔어요. 왜? 죄가 들어와가지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렇죠? 아담이 죄인이 되었어요. 안식이 없어졌어.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어? 이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야지. 회복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다시 구원해야지. 그렇죠? 무엇으로 구원해? 십자가의 피로.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탁 구원해서 죄인들이,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나님 품에 탁 안기는 순간이 그 에덴의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안식이 회복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내가 에덴의 동산에서 너희에게 주었던 그 안식을 반드시 회복해 줄 거야. 누구를 피 흘리게 해서라도, 내 아들 예수를 피 흘리게 해서라도 꼭 반드시 그 안식을 회복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와, 하나님이 모든 그 구원해 주겠다, 안식일을 회복해 주겠다라는 모든 약속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다 이루었다. 박수, 박수. 이상구 안식일에 대해서 정말 연구 많이 했습니다. 왜? 제가 정말 안식일을 사랑했어요. 토요일 안식일을. 그래서 연구를 제가 깊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안식일 교회로 들어오게 했어요. 왜? 제 이상구 박사가 안식일에 대해서 강의하면 안식교인 안 될 수가 없어. 왜?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건 뭐예요? 큰 손해야. 강의를 들어보면. 그래가지고 손해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다 안식일교인 됐어. 근데 그게 그 날짜가 진짜가 아니고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날이 바로 진짜 안식이었다. 네? 이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아까도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만 알았다 이 말입니다. 다 뭐요? 이루리라 이거를 몰랐대. 그 다 이루리라를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율법들은 다 내가 너희를 꼭 구원할 것이다라는 약속이었다. 언약이었다. 그 언약이 다 이루어졌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이 참 가난했어요.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 봤죠? 예. 네. 그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여자들은 독일에 간호사로, 남자들은 광부로 갔어요. 그런데 간호사들도 무지무지 고생하고, 근데 가면 이제 독일에는 요양원들이 참 많습니다. 이 독일 사람들이 확실히 달라요.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막 약물 치료를 막 때려하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공기 좋은 데 가서 건강식하고 쉬어라. 그래서 요양원들이 많아요. 정부에서 운영합니다. 아직 세금으로. 근데 그 한국 간호사들이 다 그 요양원에 가서 일했어요. 그 요양원에 가면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아프니까. 이 독일 사람들 나이가 들면 막 다 뚱뚱해져. 가느다란 한국 여자들이 가가지고 그 뚱뚱한, 막, 옮기고 하느라고 막 굉장히 힘들었대요. 근데 광부.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남자가 그 당시 일자리를 도저히 찾지 못하고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광부로 가기로 했다. 근데 이제 아들이, 5살짜리 아들이 있었다. 아빠가 광부로 가면서 아들한테 언약을 하는 겁니다. 아빠가 독일 가서 꼭 성공해서 갔다 오면 아빠가 한 10년 후에 올 건데 그때 네가 18살이다 합시다. 18살일 텐데 한국도 18살이면 운전면허 딸 수 있나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가 16살 살 되면 내가 아빠가 갔다 와서 차 사줄게. 그래가지고 10년이 지났어. 아들은 그 10년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뭐요? 눈이 빠지게 기다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직도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다 이루었는데. 아시겠죠?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아직 안 왔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왔어. 와가지고 어떻게 해? 네. 응? 뭐라 그래요? 그, 소나타보다 하나 아래. 네? 아반떼, 아반떼한테 탁! 가져왔어. 2,500만? 그 정도요? 네. 아버지는 약속을 뭐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내가 꼭 아반떼 사주겠다는 약속은 이제 뭐요? 폐했다, 이 말이야.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아버지가 더 이상 일할 필요는 뭐요? 없다. 근데 이제 그때는 아반떼까지 사줬지만, 그래서 아반떼 사주겠다는 언약은 아버지가 다 이루었어. 그 다음 약속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새 언약이라고. 아반떼보다 뭐예요? 이번에 훨씬 더 좋아. 응? 천국에 집이 있는데, 응? 천국에 집 사주겠다. 그게 새 언약이야. 그래서 새 언약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도 명령이 아니라 뭐라고요? 언약, 약속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약속은 무슨 약속이요? 너는 지금 아직도 부족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지. 네가 이제 아반떼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해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도 뭐요? 완전하게 해주겠다는 새 은약. 그거를 세계명이라 그래. 아시겠어? 세계명. 내가 너희에게 세계명을 주노니 뭐라? 서로 사랑.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십계명을 지키란 말이 아니라, 그렇죠? 십계명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룰 거고, 그러니까 이루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뭐요? 세계명이야. 이제는 아반떼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국에 네가 살 집을 내가 그것까지 뭐예요? 완불했다. 그러니까 너는 뉴질랜드 밀포드 트랙의 트랙 모든 비용이 완불되었으니 신나게 체력 단련을 할지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그게요. 와, 그래서, 이야, 그래서 제가 요즘은 마음이 아주 가벼워요. 옛날에는, 이제 참가자들이 오면, 어느 때쯤 내가 안식일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그 열흘 계시는 동안, 일부 동안, 반드시 한 시간은 뭐예요? 여러분, 안식일 안 지키면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식일이 얼마나 좋은 날인지. 근데 그것은, 그 토요일은 이제 다 뭐예요? 그건 아반떼야. 십자가에서 그 약속하신 안식을 다 이루어 주셨어. 이제는 토요일만 아니라도, 어느 날이라도 뭐예요? 아, 참, 그렇죠. 이제 완불이, 천국의 집도 완불이 되어 뭐예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그리심산 얘기가 나와가지고 안식일 얘기가 교회 나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쓸데없이 한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사마리아 창녀가 예수님에게 묻는 것은 상당히 교파적이다, 이 말입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 교파인데, 우리는 그리심 교파다. 이거 어느 게 맞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교단에 속해야 구원을 받느냐, 이런 종교적 질문이다, 교파적 질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제가 쭉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 교파가 문제가 아니다. 그러겠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우리는, 제가 안식일교에 속했을 때는,
완전히 교파적 사고방식을 가져오셨다. 이 교파, 안식일 교파라는 이 교파가 오직 하나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파다.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노력이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상구 박사 때문에 안식일교회 들어간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뭐예요? 다시 진짜 이 다 이루었다를 가르치고 싶은데, 아이고, 저 때문에 들어왔으면 제가 나가면 나갈 줄 알았는데, 그거 잘 안 되더라고. 왜? 그동안에 그 인맥, 그렇죠. 인간관계들이 다 형성되어, 사람이 인간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제가 한번 떠나보니까, 아픈 거야. 정말 고통스러워. 저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온 세상에 있어요. 세계 각국에. 네. 요즘 이제 저 유럽이나 저런 데 미국에도 이제 소문이 퍼져가지고 가끔씩 메일이 날라와요. 네가 교회를 떠났다며. 그런데 참 마음 아파요. 다 참 착한 사람들이고 좋은 사람들이고 정말 가까이 지냈는데 이제 이 관계가 없어지는 걸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할 수 없다. 저는 옛날에도 그 현대의학을 떠날 때도 자 이거 계속하면 뭐요? 뻔히 보여? 돈이. 아 그때는 벌써 돈 벌어가지고 벤츠를 막 두 대씩 타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뉴스타트 해보니까 벤츠는 안 돼. 예, 네. 그래서 참, 야, 그러나 진리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예, 네. 진리가. 자, 그러니까 자 어느 자 그리심 교회가 교단이 맞습니까? 예루살렘 교단이 맞습니까? 이제 이런 종교적 질문을 합니다. 지금 교인들의 대부분의 이 사고방식이 여기 종교적 사고방식에 얽매여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뭐라 그런지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뭐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보느냐,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느냐, 그것으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다음은 무슨 말을 할까요? 이제 여러분이 예측해야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 말을 지금 곧 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슨 말을 할까? 네 마음이다 이 말이야. 네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모셨느냐? 그 진짜 하나님이란 누구? 어떤 하나님? 무조건적. 왜?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으면 이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말 안 들으면 뭐예요? 혼나는 사랑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랑을 율법적 사랑이라 그래요. 말 안 들으면 혼나.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어떻게 돼요? 말 안 듣기 싫어도 뭐예요? 말 잘 듣는 척해야 돼. 그래서 자연히 위선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선성을 띠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편합니까? 하나님 없을 때가 편합니까? 없을 때가 편해요. 그거는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옛날에. 탁탁탁 해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종아리 많이 맞았어. 막 어머니는 항상 체크해요. 우리 어머니도 훈육주임이었어. 저는 훈육주임 복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있을 때는 항상 우리 어머니가 뭔가를 주의를 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저러면 안 되는 거야, 숙제했냐, 뭐 예습했냐, 복습했냐, 뭐 자꾸 이런 걸 이제 따지고 주의를 주고 하니까 안 편해. 근데 이제 방학 때, 우리 외갓집에 가면 막, 아, 안식이야. 왜, 우리 외할머니는, 이 상구가 외손자 제1번이니까, 이거는 막 죽고 못 살아. 경상도 말로.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 막, 상구 안아주고, 외갓집에 가면 막, 그러니까 외갓집에만 가면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건강해져가지고 돌아와요. 아시겠죠? 여름 방학 동안. 그 분명히 그랬거든요. 한 달 방학 외갓집에서 보내고 보면 애가 막 건강해졌어. 근데 또 이제, 있으면 또 이제 자꾸 병 나고 뭐 열 나고 뭐 편도선염에다가 뭐 감기에다가 몸살에다가 이래서 또 방학 때 이제 외갓집 가면 또 건강해. 그러니까 외갓집이 뉴스타트라. 왜? 거기에 외갓집에 뭐가 있으니? 무조건적 사랑이 있으니.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마음속에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면 예루살렘 교회 가도 그것도 꽝이야. 그 말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가 어디서, 어느 교회에서,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어느 교단에 속하든지 중요한 것은 네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이 있는 것이다? 무조건적 사랑. 왜?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그것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산에서, 그리심 산에서도 아니고, 그것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뭐예요? 말고, 이 말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른 번역을 한번 봅시다. 그녀 여인아, 나를 믿어라. 내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이상하게 번역했네. 오히려 이게 낫네. 여자애는 너희가 이 산 위에서도 아니고 말고라고 번역을 아니고 라고 번역한다. 예루살렘에서도 아닌데, 야, 이거 곤란해. 이 번역들이, 한국말 번역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냥 이게 제 문안이에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너희가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지금 막 그리심산에서도 아버지께 예배하잖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도 뭐예요? 아버지께 예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는 말은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요? 무조건적 사랑의 아버지야. 지금 너희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찾기가 힘들어. 그 아버지,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아들 예수가 왔는데 알아보지도 뭐요? 못하고 자꾸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너희가 무조건적 사랑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여기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은 이 유대인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 그 다음에 그 유대인의 조상이 바로 누구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이 신령이라는 것이 이게 사실은 성령입니다. 성령과 뭐요? 진리. 예, 진리. 예. 그래서 이 번역들이 참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뭐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뭐요? 바로 지금이에요. 너는 나를 만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그 사마리아 장녀보고. 너는 이제 진짜 올바른 경배를 드릴 때가 왔다. 너는 지금 경배,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걸 따지고 있는데, 너는 이제 진짜로 뭐요? 영어로. 영과, 그 다음에 뭐?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는데 네가 지금 나를 만난대. 내가 곧 뭐요?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예수님이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정말 영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르는 이 장녀한테 와서 그렇게 회개를 주고 죄사함을 주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시라 이 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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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만 교파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네. 그런 사람에게 영어로 진리로 예배하라. 그때가 온대. 너에게는 뭐요? 바로 지금이야.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는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여자가 주께 말씀드려요. 나는 예수라 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예수님이 자기 신분을 어떻게 밝혀야 될 순간이죠.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우와.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람들은 조건적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를 마련해가지고 하나님께 선물을 사가지고 갖다 바치고 또 봉사하고 또 말 잘 듣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드려서 바쳐서 구원받는다고 생각. 나의 선행과 순종과 충성을 바쳤어.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간으로부터 뭐요? 받으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옳을까 틀릴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은 인자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섬김을 뭐요?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요? 섬기려 왔다. 그러니까 참 이 사마리아까지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찾아오셨어. 그 먼 길을. 그 다음에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인들에게 아테네에 가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다. 천지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이분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내가 아는 이 하나님 또 무엇이 뭐요?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뭐예요?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섬기는 분. 그리고 아니니 이 하나님은 이는 누구에게? 만민에게. 만민에 누구도 포함돼요? 김정은이도, 사마리아 장녀도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모든 만물을 친히 뭐요? 주시는 자다. 받는 자가 아니다. 주시는 하나님이다. 주시는 하나님. 근데 사람들은 전부 뭐요? 내가 하나님께 뭐를 갖다 바쳐야 되겠냐? 충성을 바치고, 구원을 받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녀. 이때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그 여인과 말씀하시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러자 그 여인이 물동이, 지금 물길이로 왔는데 뭐요?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그 읍내로 뛰어갑니다.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한 일은 무슨 질밖에 없어? 환향질밖에 없어. 장녀질, 꽃뱀질밖에 없어. 그것을 다 알고도 벌 주시지 아니하고 자기를 뭐요? 자기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 대화 동안에, 긴 대화 동안에 예수님이 여자 보고 회개하면 구원한단 말 했어요? 여자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여자는 일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말이거든. 당신이 그리스도죠. 그 구원자가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 죄를 다 알면서, 정죄 한마디 하지 않고, 회개하란 말 한마디 안 하고, 자기가 거짓말 해도 뭐예요? 참,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참되도다. 세상에. 여러분. 그래가지고 온 사마리아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전해집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 저 여자가 구원을 받았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지금 우물에 있다. 가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쫙 모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예? 여기 며칠을 사흘을 더 여기서 묵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3일을 더 유하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네. 놀랍죠? 바로 이게.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제가 앞만 봐도 사마리아 장녀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부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천국을 보내주실까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의심을 여러분 가슴 속에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지금 교회 가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너무 많더라고. 안식일 교회는 교회 전체가 모든 교인이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가지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만큼 착하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조사하고 있으니까 확신이 없죠. 믿음이 없죠. 그 제가 그 면을 아주 집중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와서는 이제는 조사하는 건 아니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변호도 다 뭐예요? 다 이루어졌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못 갈까요? 하나님은 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조건적이다. 네. 그래서 조건적인 하나님은 따져야 됩니다. 네가 자격이 뭐예요?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내가 자격이 없더라도 내가 나를 보면 참 자격 없어. 그럴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구원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완불해 주셨다. 라고 박수치는 동안에 나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암이 조금 더 뭐요? 죽고 있듯이. 그렇게만 해서 살아가라. 응? 그거는 믿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나는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믿음으로만 유전자가 켜지게 됐습니다. 하늘나라 갈까? 안 될 것 같아. 그거는 유전자 꺼지는 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 여러분도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치유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어떤 사랑인 줄도 모르는 이 가장 인생 밑바닥에 죄인을 찾아오셔서 그리하고 그리서 그 힘든 그 과정을 통하여 이 우둔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이 죄인을 그래도 자상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깨닫게 하셔서 구원받은 기쁨에 넘치게 하시는 정말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이 애를 써서 주는 것이지 우리가 애를 써서 우리가 착해지고 우리가 성화되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로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 정말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올바른 행함이 나옵니다. 주님, 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하여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결심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신 것을 믿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유전자가 켜지고 기쁨에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건강한 생애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